안녕하세요. K워터 주간 포커스입니다. 오늘도 K워터 안팎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주간 포커스 시작합니다. 11월 둘째 주 첫 소식은 성황리에 마친 제1회 우리 국토 사랑 강변 야구 대회입니다. 지난 4일 이포보 야구장에서 진성 울타리팀을 첫 우승팀으로 탄생시키며 2주일 동안의 여정을 마쳤습니다. 4대강 강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64개 팀 1,600여 동호인이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 발전과 여가문화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. K-워터는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면서 수돗물의 중단 없는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2012 하반기 수돗댐 장기동원 불시 무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. 전국의 수도 및 댐 관련 모든 부서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불시 메시지를 부여한 후에 실제로 장비를 동원하고 복구 훈련을 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. K-워터는 지난 5일 LS 산전 및 스코트라와 수상태양광 지식재산권 개발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. 국내 전력 자동화 부문 업계 1위인 LS산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1위 기업 K-워터, 수상 플로팅 시스템 업계 선두주자 스코트라로 이루어진 대해 중 공기업 3자 협력은 국가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면서 상생 발전에 좋은 롤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. 11월 6일 서울 팰리스 호텔에서는 2012 통합 물관리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. K-워터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, 소방방재청, 기상청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약 100여 명의 통합물관리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의 기후와 하천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. 지난 7일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고품질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산산업용수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. K-워터는 868억 원을 들여 기존의 공업용수보다 훨씬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삼투 마교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각종 에너지 절감형 설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. 대산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은 친환경적이면서 원가 절감에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용수 정수장 탄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주간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, 입동이 있었던 한 주답게 겨울이 부쩍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지만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